자이언츠 V3 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혁파이더맨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납니다. 오늘은 전준우 선수가 롯데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전준우 선수는 타격 능력이 좋고 리더십도 좋은 선수입니다. 올해 물바다였던 롯데에서 안치홍 선수와 같이 좋은 활약을 했다. 롯데에서 오랫동안 상위 타선을 맡고 있다. 2018년에는 골든글러브, 2021년에는 최다 안타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전준우 선수의 두 번째 장점은 중요한 순간에 잘 치는 게 장점입니다. 2020 시즌에는 득점권 타율은 안 좋았지만 2010년 8월 7일 4-2로 끌려가다가 역전 만루 홈런을 치면서 롯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준우 선수의 세 번째 장점은 리더십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리더십이 좋아서 2021년에 주장을 맡았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WAR이 4.52입니다. 만약 놓칠 경우 전력 손실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장타 능력이 있는 나승엽 고승민 선수가 있지만 전준우 선수를 대체하는 게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수비가 약합니다. 2021 시즌에 WAA가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좌익수로 나오지 않고 1루수 아니면 지명타자로 넣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전준우 선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없는 노장입니다. 전준우 선수를 FA로 영입해버리면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준우 선수는 에이징 커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가 영입했다가 먹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 롯데에 잔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준우 선수는 한화 이글스가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화는 외야가 아직 약한 편이고 팀 타율이 2할 4푼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가 한화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있는 겁니다. 전준우 선수는 왜 타팀으로 이적할 수 없고 롯데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젊은 외야수들이 기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진영 선수는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면서 거포 모습을 보여줬고 문현빈 선수는 첫 해부터 2할 6푼대에 2루타 20개 정도 쳐서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고 김태환 선수를 풀타임으로 충전해도 성적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외야수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한화가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롯데에 남아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영구 결번입니다. 타팀으로 이적하면 영구 결번을 하기 어렵습니다. 롯데에 남으면 영구 결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준우 선수는 헐값이어도 팀의 충성심으로 잔류했고 좋은 활약을 해줬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팀으로 이적하는 것보다도 팀에 남아서 은퇴할 때쯤에 영구 결번하는 게 더 가치가 높습니다. 올해 롯데는 두산에 7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시킨 김태현 감독님을 선임했습니다. 2014년 하위권이었던 두산을 우승팀으로 만들었으니 내년에 롯데는 적어도 가야구는 진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는 초보 감독이고 상위권을 하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준우 선수는 롯데에 남는 게 팀에게도 본인에게도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계약은 3년에 50억 정도이면 롯데에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월 8일 4년 34억에 잔류했었는데요. 1년에 8억 5천만 원 정도 받는 셈입니다. 3년에 50억이면 1년에 16.6억 정도 받는 셈입니다. 34억으로도 남았기 때문에 50억 제시해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빠밤.